보면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도 있죠, 앞에는. 사람이랑 다르게 말들이 이가 계속 자라나 버렸는데 날카로워져가지고 입을 찢는 경우가 많아서. 저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설 말 전문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서종필이라고 합니다. 사람의 대학병 개념으로 외부에 있는 원장님들이 진료를 하시다가 2차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2차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. 말은 이제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 중에서 굉장히 예민한 동물에 속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것 같아요. 동공으로 산동돼 있는 거예요. 아, 여기도 산동돼 있지만요. 이게 동공이 커졌다가 줄어졌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반응이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네. 여기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, 여기? 반응이 아예 없네. 계속 무당탕탕 그려갖고 나가 봤는데 아마 겹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요. 새벽에 회사 불러가지고 이번에 처치는 다 했는데 네. 보시면 요렇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내가 원래 정상으로 느꼈는데 네. 지금 하얗게 보이죠. 그리고 이걸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안에 피가 찬 거예요. 아마 안구 쪽 어디에 딱 그 충격이 오면서 압혈이 걸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신경이 여기 눌려가지고 보이는 거죠. 엄청 맞습니다. 예민하다 보니까 마방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히고 또 막 놀라서 막 뛰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고 목이 길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회초리를 긴 걸 해서 이렇게 딱 때리면 마지막에 가속도가 걸리면서 세게 부딪히죠. 그런 식으로 넘어지면 목이 긴 게 넘어가면서 충격을 머리에 좀 세게 받아요. 찾는 거 봐가지고 후각도 좀 돌아온 것 같아. 아이고, 띵띵볼 버렸네. 아파, 아파, 미안해. 아파, 아파. 저 잠바에 소리가 나니까 듣잖아요. 네, 뇌진탕으로 인해서 경련을 막 일으킨다는 이런 경우는 자주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시력만 상실된 경우는 되게 저도 경험을 해보지를 못해가지고요. 외국 자료들도 찾아보고 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자료들도 많지가 않네요. 양수만 움직거리고 새끼도 거의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많이 신장 안 찌는 것 같아요.